북구 송정지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버스 정류장과 교통 통제 체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대로변에 마치 컨테이너처럼 생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환경에 공기청정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버스 도착 시간과 노선 정보가 표시됩니다. 북구 송정지구 6곳에 들어선 쉼터형 버스 정류장입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있어 승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연 때문에 길이 있으면 고생하니까 또 이렇게 차단되고 또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에어컨 시설 다 돼 있으니까. 이처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가 북구 송정지구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 도시에는 곳곳에 차량 검지기와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닥 신호등과 방범 CCTV 등도 함께 도입해 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완성됐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으로 공공 기반 시설의 사회적 비용은 30% 이상 줄어들고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도시는 송정지구를 시작으로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중구 다우니 택지지구 등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보도시, 정보사회, 이 여러분들이 최선두 주자로서의 그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